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네입니다. 덕분이네는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코칭을 통해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카페의 컨셉을 잡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 메뉴 구성까지 카페 창업에 관한 모든 일들을 전방위적으로 코칭합니다. 오늘은 덕분이네가 코칭한 카페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 센텀시티에 위치한 카페 예스라떼입니다. 덕분이네가 일일 코칭으로 찾아간 그곳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카페를 인수하신 상태였습니다. 13평 정도 되는 매장은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의 빌딩 내부 1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같은 빌딩이면서 대로변 쪽으로 몫이 더 좋은 곳에는 그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테이크아웃 카페가 입점해 있었는데 주변에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를 제치고 압도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월등히 높으니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는 카페였습니다. 덕분이네는 이곳과 붙어보려면 정면 승부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별화된 메뉴의 구성과 퀄리티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높은 가성비를 체감할 수 있게 만들까 고민했습니다. 약수동에서 런칭한 리사르 커피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정통 이탈리안 스타일의 에스프레소 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에스프레소 바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인기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덕분이네는 주변에 에스프레소 바가 없다는 점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통 에스프레소 메뉴 10여 종을 구성해서 아침 시간에 손님을 유치하기로 한 겁니다. 점심시간에는 라떼 메뉴에 주력하고자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라떼 전문점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각 카페마다 시그니처 메뉴로 라떼를 개발해서 인기를 끌곤 합니다. 덕분이네는 유명한 시그니처 라떼 메뉴들을 수집하는 한편 새로운 창작 라떼를 개발해서 20여 종 이상의 라떼 메뉴를 구성하였습니다. 10여 종의 에스프레소와 20여 종의 라떼. 예스라떼의 브랜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카페는 평수가 작은 곳이 대부분이고 평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성공에 있어 메뉴에 대한 비중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덕분이네는 메뉴의 차별화에 집중하였고 브랜딩 또한 이의 연장선에서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먼저 에스프레소와 라떼의 새로운 합성어인 예스라떼를 카페명으로 정하고 밀크를 상징하는 우유병을 로고에 넣어 텍스트형 심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심볼은 출입구와 바 중앙에 돌출형으로 사인물을 제작하여 걸었습니다. 그리고 메뉴의 차별화가 예스라떼의 최대 장점이었기 때문에 이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장 포토그래퍼를 초청해 주요 메뉴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카페 스트라파짜또, 카페 로마노, 썸머 라떼, 오렌지 카푸치노, 딸기 라떼, 아인슈페너. 촬영된 메뉴 사진들은 불이 들어오는 라이트 패널로 제작하여 걸었고, 전체 메뉴 사진들은 대형 실사출력으로 제작해 외부에 부착하였습니다. 전문 테이크아웃 카페에서 테이블은 오히려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이네는 이곳 역시도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의 의자와 테이블을 모두 없애고 누구나 자유스럽게 함께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 하나와 스탠드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몰리는 피크 타임에도 혼잡스럽지 않게 하고 여유 있는 동선과 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아침에는 10여 종의 에스프레소 메뉴로 새로운 피크타임을 만들고자 했고요. 점심 피크타임에는 20여 종의 경쟁력 있는 라떼 메뉴로 승부를 볼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원 배치도 신경 썼습니다. 아침엔 2명, 점심엔 4명의 전문 바리스타를 배치해 원활한 메뉴 제공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오피스 상권의 테이크아웃 카페는 시스템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크타임이 짧고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 상주하는 같은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손님들이 주변 경쟁 카페와 우리 카페를 비교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짜고 충분한 연습을 했습니다. 예스라떼는 12월 5일에 오픈합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덕분인의 TV 가가지고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